고고쇼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달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첫 코너부터 함께하신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이나 인사를 하게 됐네요. 네. 아, 무려 47%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1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하신 건지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제 수익이 지수가 계속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 나는 건 어느 정도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나느냐 그 차이지. 네.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6월 8일부터 이제 8월 7일인데 다시 네. 세팅이 됐는데 제가 여기 모의계좌 가상계좌에는 1억이 담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보면 8월 7일이니까 한 2개월 정도 됐죠. 네. 2개월 동안 지수가 엄청 났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그렇게 보시면서 되어 있고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종목 잡아서 저가 있는 종목, 실적 동반한 종목들 그게 테마든 뭐든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떨어지면 비중 늘리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예, 가장 간단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기업 분석하는 거에서는 특별한 비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1억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지 몰랐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3억 1,400만 원이니까 수익이 한 214% 정도 난 거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이제 앞전주 8월 3일부터 8월 7일이었는데 네. 지수가 좋았죠. 뭐 지수가 좋으니까 이제 이런 수익도 난 것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365일 계속 벌 수가 없어요. 그죠? 인생에도 우리도 전성기가 있고 뭐 성숙기, 후퇴기가 있으니까 벌 때는 많이 벌고 까먹을 때 조금 까먹자 그런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7일 앞전주죠. 이제 원금은 1억 대비입니다. 1억 대비니까 제가 금요일 날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목요일하고요. 그래서 뭐 8월 3일이면 월요일이죠. 4일 화, 수, 목, 금. 처음부터 이제 월, 하, 수, 목까지는 진짜 300만에서 700만원 벌다가 1억 대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금요일 날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수익을 한번 박차를 가봤는데 네. 역시나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뭐 안정되고 안 안정되고 떠나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사서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더 가면 가지고 있고 떨어지면 비중을 더 늘리고 그러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네. 네, 그게 이제 정석이에요. 주가라는 네.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것도 전제 조건 있죠. 좋은 종목, 오래갈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짚어주신 종목들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급등을 하더라고요, 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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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신 EDP. 네. 네 오늘 상신 EDP 이게 뭐냐면 이 노트북 있죠. 앞에 있는 노트북의 그 배터리. 들어가고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간 배터리인데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신 EDP 브랜드 달고 들어가지 않죠? 삼성 네.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삼성 1차 밴드죠. 역시나 뽑아버렸습니다. 멋있게를 뽑아버렸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아요. 사실 보시게 되면. 그죠? 이제 흥보할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흥보하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시면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뭐 보게 되면 현대차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는 거니까 현대차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현대차가 이렇게 오늘 15% 이상 넘어간 거 보면 뭐 시가총액 36조 정도 되는데 아마 전기차하고 수소차 종목들이 잇따라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각형 점유율 한 80%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2차전지 공장이 무려 6군데나 있어요. 천안, 아산, 양산, 천진, 말년, 서안. 그죠?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EV캔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저가도 좋으니까 이런 신고가가 계속 나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네, 그래도, 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상신 EDP 공략을 했을 때는 제가 7월 27일 날 8,900원에 매수 저점이죠. 예. 저점이죠. 내려올 때 저점 끝나서 양봉 하나 나올 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오늘 10일인데 13,800원이죠. 네. 한 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뭐 오늘은 이 종목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 하나만 리뷰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주로 지정해서 또 소개해 주실 게 있는 거죠? 네. 어떤 관심주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 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종목을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성공 네네. 사례인 만큼 네. 성공하는 종목에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잘 편입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SK 케미칼을 보면서 오늘 좀 고민 좀 했어요. 수소차 급등한 걸 가지고 나올까? 급등하지 않는 제약주를 가지고 나올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동성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일까? 제약주더라고요. 네. 그냥 SK바이오팜 20조 엄청난 적발을 터뜨려 버렸죠.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뭐 SK팜인데 관련해서 제약주들의 반란이라고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해 관심 종목은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안국약품이고요. 안국약품 아시죠? 토비콤. 네, 네, 네. 예, 토비콤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6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예,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보시면 00140인데 10년 동안 이게 봐야 되는 게 안국약품이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일단 R&D 봐야 되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신약 이 세 가지로 보면 될 건데 네. 10년 동안 이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뭐 매출이 1조가 나거나. 근데 연구 개발이 156억 정도에서 한 200억 정도 사이를 1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2천억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가총액이 안국약품 한번 보시게 되면 네. 2천억 정도 초반이에요. 2천억 정도 지금 초반이라 보니까 16,650원인데 그러면 이 10년 동안 연구 개발비를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으면 거의 시가총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 대주주 포함해서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60% 정도 되고요. 계량신약이 1위가 이 회사 들여다보니까 계량신약이 2위더라고요. 1위가 보니까 한미약품이더라고요. 그죠? 옛날 한미약품이 계량신약. 계량신약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신약을 좀 보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특허가 작년에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좀 분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분석을 해놨었는데 재작년이죠. 2018년 말 보니까 특허가 제약사 중에 최고 1등이 됐어요. 최고 많이 출원을 했더라고요. 124건으로.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회사가 특허를 2018년에 124건이나 청구를 했을까? 그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약품에 옛날에 한미사이언스하고 한미약품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네. 우리 한미사이언스는 뭐 한 뭐 50배 하여튼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한미약품이나 그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 사단들 일단 김맹섭 사단이라고 하죠. 신약계 대부 그 사단분들이 네 분이나 세 분에서 네 분이 안국약품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안국약품에서 얼마나 많이 상고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3년 된 장수 제약기업인데 제약회사의 가장 큰 브레인은 연구개발팀입니다. 당연한 거죠. 영국에 어떻게 신약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을 바로 부사장에 역임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일상, 이상, 삼상 되게 많거든요. 뭐 면역질환, 뭐 항암, 뭐 이중항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신약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3년 내에, 2, 3년 내에 안국약품을 매출 1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엄청난 포부를 지금 던지신 건데 하여튼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맹섭 사단이라고 제가 그랬죠. 김맹섭 한국약품 아니 저기 한미약품 신화적인 전문 박인철 전문님하고 반성한 이사님 김영도 사모님 정성엽 상무님 다 이분들이 사단들입니다. 마케팅 영업 연구개발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R&D 비용이나 영업 마케팅 등의 이 한미약품 사단들이 다 각축에 다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적재적소에 포함이 됐고요. 영등포구에 본사 빌딩 하나 있더라고요. 꽤 높습니다. 한 25층 정도 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2020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면 나오면 무조건 따블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제가 한번 전화해서 그 IR팀에 물어봤는데 상당히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4배에서 6배 정도 예상이 된다. 다시 함께 보시면요. 1분기 한번 잠깐 보시면요. 매출액이 340억에서 375억, 영업이익이 12억에서 26억. 다 2배 이상씩 나왔죠. 그리고 1분기입니다. 15억에서 단기 순이익이 23억. 2분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안국약품이 하나가 또 포함이 된 거 있습니다. 예, 오준선 회장님이죠. 여기에 37년생이신데 박인철 전문님, 강영수 이사님 다 여권의 대선주자. 지금 떠오르는 별 있죠.
중앙대 대학교 동문 이정명이 테마주 진정한 실적을 겸비한 전평가된 이정명 테마주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국약품 2분기 실적만 나온다면 정말 나이스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무료방송 아까 첫 코너에서 고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고지해 주시겠어요? 네, 무료방송은요 뭐 가격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손절가는 13,000원 드리고 목표가는 2만 원 드리는데 무료방송 4시 50분에 지금 끝나고 20분에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못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4시 50분에 무료방송에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